이번에는 이제 라떼아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떼아트 하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죠. 하트 모양을 만드는 방법. 네, 저희들 자격증의 이제 1급은 이제 어쨌거나 하트를 해야 되니까 네. 하트를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트 만드는 방법은 정말 뭐 저도 라떼아트 쪽에서는 뭐 초창기 때 제가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방법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꼭 뭐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여러분 각자가 하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꼭 제 방법을 저의 이승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라떼아트 방법을 좀 더 알고자 하신다면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제가 단계별로 이 저의 방법으로 한번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떼아트의 하트 모양 만드는 그 구간별로 또 설명을 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보시는 게 더 낫죠. 저의 방법으로 저는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적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제 방법도 쓰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각자 자기 방법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푸어링부터 해서 핸들링까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은 다양하게 본인이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입니다. 라떼아트에서 전체가 하얗게 되었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셔. 커피 푸어링을 하는데 완성된 게 하트 모양이 다시군요 없이 하얗게 덮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원인 파악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하지만 거품이 그 거칠기 때문에 하얘진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네. 물론 그게 뭐 이유가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천천히 부었어. 그러니까 거품이 거치면 거치는 만큼 더 빨리 보조했는데 더 높이 더 빨리 보조했는데 그게 너무 천천히 때문에 전체가 다 하얗게 덮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팀하면서 우유와 거품이 있는데 부어줄 때 거품이 먼저 떨어지면서 마른 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얗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 섞어주는 걸 잘 안 해주면 혼합 자체를 이렇게 잘 안 해주면 처음에 떨어질 때 어때요? 우유가 나와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으면 어때요? 전체가 또 하얗게 덮이는 경우 또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또 있습니다. 거품이랑 우유랑 잘 섞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붓게 되면 거품은 뒤로 밀리고 우유가 넘겨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그렇죠, 있기도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또 전체가 또 하얗게 그렇죠. 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스티밍과 상관없이 뭐 스티밍이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 하에 이제 부어줄 때 그러니까 원리는 이제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거품이 먼저 내려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무조건 빨리면 잘 뭐 네. 정상적인 방법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빨리만 떨어뜨리면 네. 빨리라고 해서 훅 부으면 다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빨리하고 양반이하고 또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빨리 그러면 양만이 붙고 그다음에 어떤 천천히 그러면 양줄이 붙고 한데 양과 상관없습니다. 빨리라는 건 어떻게 손목 스냅으로 어떻게 탁탁 요런 떨어뜨리는 요것만 잘해줘도 하얗게 생기지는 않는다. 그 기본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우유 거품이 초반에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면 이게 하얗게 전체적으로 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드 네. 네. 3번 문제 라떼아트 하트에 외곽선이 이중으로 형성되었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하트의 외곽선이 이중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그렇게 생긴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일단 거품이 너무 적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품이 좀 적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밀려서. 네네. 네.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릴 때 양을 많이 부어줘야 되는데 양을 못 부어주면 양이 차오른 만큼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네. 그러다 못해요. 띠가 이중으로 이렇게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을 많이 부으면 당연히 양이 차오른 만큼 양을 많이 붓게 되면 어때요? 앞으로 밀려가서 그런 하나의 어떤 하트가 그려지는데 양이 많이 못 붓다 보면 넘칠까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적게 붓는 거죠. 줄이게 되죠. 그러니까 줄이다 보면 어때요? 양이 차오르니까 나는 그 다리 가만히 있으니까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중띠가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가 있긴 한데 그중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너무 안에 양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갔을 때, 네. 절반이 채웠을 때 내려갔을 때 어떻게 네. 뒤집히면서 또 이중띠가 또 그렇죠. 뒤집어지기 때문에 얘들이 막 움직이니까 그 상태에 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흐름 때문에 그렇죠.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뒤집히는데 겉에 하나 생기고 네. 그다음 내가 내려갔을 때 그림 그렇죠, 그리는 그렇죠. 것도 하나 생기고 그렇죠. 네. 물론 뭐 기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죠. 그 의도치 않는데 깨끗하게 그리는 것이 일단 기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4번 문제입니다. 라떼아트 하트의 꼬리의 부분이 두껍게 형성됐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 꼬리 부분이 하트 이 꼬리가 아주 이쁘게 날씬하게 되어야 되는데 두껍게 됐다는 거죠. 네. 그죠.
이게 굉장히 뭐 힘든 분인데, 뭐 저는 뭐 항상 늘 이렇게 합니다. 끝은 우리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가야 된다. 아, 근데, 각도. 근데 대부분 다 네. 이게 두꺼운 이유는 비행기가 활주를 달리는 거지. 네. 활주를 달리다가 이제 끝에서 이륙하니까 되게 네. 두껍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에 조금 들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쭉 밀어버리니까 그렇죠. 끝이 꼬리가 하트 꼬리가 이쁘지 않고 두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거의 다 이거 이 원인이 맞아요. 피처를 높이 들면 우유 줄기가 얇게 나오기 때문에 왜 끝이 이쁘게 날카롭게 되는데 지금 대표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 분야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우유 줄기가 변화가 없으니까 두껍게 밀고 나가서 끝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거품이 거칠어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맞아요. 힘드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위로 들어야 되는데 들지 그렇죠. 못하고 밀었기 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네. 5번 문제 라떼아트 하트의 모양이 작게 만들어졌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네, 원하고자 하는 모양보다도 작다.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건 결국은 어떤 하트를 그릴 때 붓는 양이 너무 적었다. 그렇죠. 내려와서 많이 부어야 되는데 많이 못 부니까 그렇죠. 적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잔에 거의 다 채워놓고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잔에 다 채워놓고 그림 그릴 때도 왜? 양을 많이 부을 수 없고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넘칠 것 같으니까 많이 못 보지니까 아주 작고 이쁘지만 작은 사이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우유 거품 양이 너무 적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요? 이게 무겁다 보니까 이게 크레마를 밀어내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 라떼아트에 대한 설명을 했긴 했지만은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구현을 해서 잘 나온다 하더라도 잘 나왔을 때 왜 잘 나왔는지 또 안 됐을 때 왜 안 됐는지 알게 되면 내가 그렇죠. 모양 만들기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문제를 지금 낸 거죠. 아무도 뭐 원인을 알면 그렇죠. 해결책이 있지만 맞아요. 원인을 모르면 네. 그 해결책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장 고민하는 그런 원인들을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돼도 성공해도 이유가 있는 거고 잘 안 되고 실패하거나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요. 핵심은. 네.